이번 UAE 국빈 방문 그리고 다보스 포럼 순방 계기의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번 순방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UAE 국빈 방문을 통해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UAE와 전방위적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101개 경제사절단이 동행해서 기업과 함께하는 경제 중심의 정상 외교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300억 불의 투자 유치, 48개의 MOU 등 역대 UAE 순방에서 최대 규모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양국 기업인 320명이 참석한 한 UAE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최소 61억 불 규모의 양해각서 및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에너지, 방산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수소, 바이오, 스마트팜,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양해각서가 체결되어서 한 UAE 간 경제협력이 고도화되고 다변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하메드 UAE 대통령과 함께 바라카 원전을 방문해서 양국이 합심하여 추가적인 원전 분야 협력과 제3국 공동 진출 등 확대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정상 경제 외교를 통해서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한 UAE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UAE 국부 펀드 등이 에너지, 원전, 수소, 방산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 기업에 300억 불을 투자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근본 투자협약은 UAE의 국가 간 투자협약 중 사상 최대 규모이며 정부는 이번 정상 간 투자 합의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한 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해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해서 베스타스 3억 불 투자 신고를 포함해서 머크, 노바티스 등 총 8억 불의 대한 투자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풍력 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는 헨리 앤더슨 CEO가 3억 불의 투자 유치를 신고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도 한국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베스타스는 풍력 터빈의 핵심 설비를 한국에서 생산하고 아태 지역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태 지역 본부 이전을 통해서 한국이 아태 지역 풍력 발전의 제조 허브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머크 노바티스 CEO 등도 산업부 장관과 한국에 대한 5억 불 규모의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경제부 총리께서도 글로벌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한국 경제 설명회를 개최하여 한국 경제의 안전성에 대해서 홍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연대를 통한 현안 해결과 미래 사회의 선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다보스 포럼 특별 연설을 통해서 글로벌 복합위기, 공급망, 기후변화, 디지털 등 글로벌 이슈 전반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비전 두바이 포럼, 슈리 연방공대 및 연방공대를 방문하고 양자기술 석학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과학기술 기반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대화는 향후 양자기술이 인류와 우리 사회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비전 포럼에서 제시한 기술 선택권과 통제권 논의와 맥을 같이 합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정부에서 현재 수립 중인 국가 양자 전략 계획에 포함되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은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함께 협업하여 수출 계약, MOU 체결, 투자 유치 등의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 투자 협력 포럼을 통해서 순방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출 전략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후속 조치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 중심의 정상 외교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